포기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은요, 강합니다.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을 돌리면 됩니다. 그 순간 다시 일어날 겁니다. 이번 질문은 네. 말년은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네.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초년은, 중년은, 말년은 크게 세 개 나뉘잖아요. 네. 가장 중요한 운은 언제일까요? 가장 중요한 운은 아 말년은 말년은 하시는데 말년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건강밖에 없으시고 가장 중요한 운은 전 중년은 30대 운이라고 봅니다. 30대에 이루어져서 40대가 돼서 이루어지고 쌓아지고 50대에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30대 초반이 가장 중요합니다. 1, 20대는 부모에 의해서 형성된 운입니다. 그래서 전 말년운보다 이 중년운에서 인생을 좌지우지한다.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말년, 아씨 난 40대인데 50대인데 아 망했네. 아닙니다.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포인트를 말씀드린 게 30대 운이시고 40대, 50대도 늦지 않습니다. 뭐냐? 나 빈부의 격차가 있잖아요. 그에 맞춰서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너무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건물 산다거나 너무 부에 자기 분에 넘치는 걸 하게 되면 어그러지게 있어요. 자기 분에 맞게 그대로 가시면 되고 사업운에서 망하신 분들 있잖아요. 다른 걸 하지 마세요. 하면 안 되고 꾸준히 소규모로 투자해서 다시 그 분야로 가야지만이 다시 소생을 할 수 있지 내가 이걸 망했다고 해서 다른 걸 하게 되면 더욱더 빚에 빚을 지게 됩니다. 내가 망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. 왜? 내 자신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 부모 때, 내 자식 때, 내 부인 때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. 그걸 잡아주게 되면 다시 소생할 수가 있어요. 보세요.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. 근데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.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내 가족을 포기하는 거잖아요. 포기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은요, 강합니다. 살려줍니다. 누가 봐도 살아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어요. 포기하지 마십시오.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을 돌리면 됩니다. 그 순간 다시 일어날 겁니다. 그 사주는 어디 안 가요. 돈 벌었던 사람들도 어, 난 망했네. 난 끝났네 하지 마시고 그 사주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번 거거든요. 근데 잘못된 투자로 인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인해서 망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소멸시키고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내가 노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. 그러면 굳이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에 네. 연연하지 내가 안 좋다고 해서 연연하지 말고 네네네. 그냥 잊고 넘어가라 약간 이런 말씀.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. 사주 팔자에서 나의 인연된 부모의 궁 자식의 궁, 결혼했다면서 부인의 궁까지 다 봐야 됩니다. 그럼 원인이 정확하게 나거든요.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망할 수가 있어요. 그 궁만 잘 잡아주게 되면 다시 소생이 가능합니다.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계적으로 잡아주십니다. 단계적으로. 예를 들어서 부정이라면 부정을 치고 산속 문제에 따라 산속 자리를 잘 마련해 주시고 하시면 점차적으로 향상이 됩니다. 네네. 아, 네네. 네네. 그러면은 이게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이 네네. 정말 싹 다 안 좋은 사람도 혹시 있을까요? 싹 다 안 좋은 사람들은 사주가 안 좋은 거죠. 사주가 안 좋은. 네, 사주 팔자가 정말로 살이 많고 정말로 산에 들어가던 사주 어떤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. 거기서부터 이제 사주가 안 좋게 되는 거죠. 완전히 죽은 사주는 없어요. 근데 만들어 주고 좀 소멸시켜주면 되거든요. 살을 좀 쳐내주면 되거든요. 우리 같은 무당들이. 근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 수 있죠. 아, 네. 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